F-21 전투기 85차 비행 성공 직후 폴란드 정부 긴급 소집 20 조원 확보 폴란드군 초대박 300대 체결 F-35 구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폴란드 K9 자주포와 KF-21 추가 구매 환호 폴란드와 124억 달러 하나 약 16조 1671억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성사한 우리 방산업계는 장기인 빠른 납기를 위해 무기 인도 속도전에 돌입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납품한 K9 자주포와 K2 전차 초도 물량이 지난 6일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도착했다. 전차, 전투기 등을 우크라이나에 공여한 이후 더 큰 규모의 전력 보강을 진행하고 있는 폴란드는 내년 8월 인도될 FA-50 경공격기 역시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군비청은 계약금의 30%에 달하는 1조 2천억 원을 선수금으로 입금하며 빠른 납기를 당부했다고 하는데 최근 KF-21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한국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가 KF-21에 대한 자국 내 공동 생산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해당 정보는 국방위원회 위장을 지낸 미하오 야우 위원의 발언을 인용한 현지 매체 비세그라드 24위 트위터를 통해 확산했으며 그는 한국이 4.5세대 전투기 KF-21이 폴란드 개량형으로 공동 생산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전했다. 현재 폴란드는 전투기 도입 사업을 통해 F-35와 F-15EX를 우선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넘치는 수요와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인해 생산의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KF-21 블록이 공동 개발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KAI는 회사와 협의된 내용이 아니다 라며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일축했다. KF-21 업그레이드에 폴란드가 참여한다면 블록 1 개발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게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개발 분담금 연체액이 약 8천억 원에 달하는데도 납부에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상태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EFX 사업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방자문기구 소속 민간위원인 안기 엘리마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제는 분담금이 아닌 인니 현지 양산이라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폴란드의 적극적인 자세와 개발비 관련 환급 조항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사업에서 손을 뗄 가능성은 극히 드물 것으로 보이며 폴란드와의 협업은 2026년 이후가 점쳐진다. 한편 폴란드가 KF-21에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폴란드라면 믿고 협력해도 될 듯 폴란드와 국방협력을 넘어 미국과 대등한 동맹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능 향상도 기대되니 정말 위닝일 것으로 보이네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와의 방산 협력을 또다시 강조했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인도네시아 역시 분담금 납부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고 하니 최종 양산까지는 사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한미 대규모 연합사격훈련 실시 K9 자주포 K1 전차 등 100여대 동원 한미 연합군이 대규모 연합제병협동사격을 실시했다. 23일 육군은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FS, 타이거, 타이거의 일환으로 육군 수도기계와 보병사단, 수기사단, 과미 2사단. 한미연합사단이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경기 포천에 있는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연합제병협동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한미가 제병협동 연합부대를 편성해 전시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연합화력자산 운용 능력과 상호 운용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훈련에는 K1 전차와 K9 자주포, 미국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장비 100여 대와 800여 명의 한미 장병들이 참가했다. 특히 수기사단 전차 포병 공병 정보부대,
5군단 화생방대대와 미 2사단 항미연합사단 예하 스트라이커여단, 미 포병정보부대 등 다양한 항미연합전력이 투입돼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했다. 육군은 앞으로도 유격훈련과 박격포 전차포 사격, 위무후송훈련 등 다양한 훈련을 함께하며 전술적 교감을 강화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전반기 훈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후반기 연습 때도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3. 한국이 최대 승자, 외신도 감탄, K-방산 연이은 수주 잭팟. 국내 주요 5개 방산업체의 수주 잔액이 1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K-방산 제품의 높은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가 부각된 덕분이다. 세계 각국이 방위비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어 추가 수주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주요 방산업체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LIG 넥스원, 대우조선해양, 현대로템 등 5개사의 방산 수주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00조 48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업체별로는 K9 자주포 등을 생산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잔액이 52조 658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AI 24조 5961억 원, LIG 넥스원 12조 2651억 원, 대우조선해양 특수선 사업 부문 6조 4213억 원, 현대로템 4조 5423억 원 순이다. 업계에서는 최소 5에서 6년치 일감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한 무기 수요를 빨아들인 결과다.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 2018에서 2022년은 2.4%로 직전 5년 1.3% 대비 2배 가까이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의 작년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많게는 2배 이상 늘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은 역대 최대 이익을 냈다. 업계는 세계 주요국이 방위비 지출 규모를 확대하는 추세여서 올해도 작년을 뛰어넘는 수주 잭팟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10%, 일본 26%, 인도 13% 등 주요국 대부분이 국방비 지출 예산을 늘렸다. 이에 따라 정부도 올해 방산 수출 목표를 사상 최대인 170억 달러, 약 22조 원 이상으로 높여잡았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K-방산의 경쟁력은 충분히 입증됐다. 며 방산업체 대형화를 통해 한국판 로키드 마틴이 등장해야 한다. 고 말했다. 우크라 전쟁의 각국 방위비 증액, 가성비 좋고 납기 지연 없다. 호평. K9 자주포 천공 FA-50 전투기. 동유럽 등지서 한 무기 러브콜. 국내 방위산 업체들의 수출 신화가 올해도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확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인도, 동남아시아 등 각국이 앞다퉈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K-방산업체는 고품질 무기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납기 지연 없이 공급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도 올해 수출 목표를 역대 최대인 170억 달러 이상으로 잡고 수출붐 조성을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섰다. 한국이 최대 승자, 외신도 감탄, K-방산 연이은 수주 잭팟 이미지 크게 보기.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은 지난해 줄줄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K9 자주포를 폴란드에 수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매출 연결 기준 6조 5396억 원, 영업이익 3753억 원을 거뒀다. 각각 전년 대비 18%, 36% 증가했다. LIG 넥스원도 천공 매출 호조 덕에 1791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전년 대비 84.3% 급증한 수치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종전 기록을 갈아치우진 못했지만 영업이익이 14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3% 불어났다. 이 회사는 올해 매출 목표치를 작년 2조 5623억 원,
대비 37.3% 많은 3조 8,253억 원으로 정했다. 방산업체 실적이 급증한 건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방산업계 수출액은 170억 달러, 약 22조 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2021년 70억 달러의 2배 이상으로 뛰었다. 정부는 올해도 수출 호조세가 지속돼 지난해를 웃도는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KAI는 지난 2월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FAO10 1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1월 폴란드로부터 124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따낸 지 5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세계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 납기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대로템은 최근 폴란드에 K2 전차 5대를 예정보다 3개월 앞당겨 납품했다.